네, 이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현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먼저 이번 소송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김할머니가 2008년 2월 달에 폐치별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치료를 계속하면서 호흡기 제거를 거절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호흡기 제거 청구 소송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치료비는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은 정당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부를 하겠다. 그러나 과잉 진료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해서 다퉜던 사건인데요. 네. 우리 그 대법원에서는 아쉽게도 호흡기 치료 비용만은 납부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나머지 치료 비용은 모두 납부해라 하는 최종 판결이 오늘 났습니다. 네, 이 말씀 주셨지만 지난 2009년도에 김할머니의 국내 첫 이른바 이 존엄사 판결을 이끌어내셨던 분이 바로 신 변호사님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2014년 3월에요. 1심에서는 법원이 존엄사에 대한 판결 이전에 의료비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었는데 자, 그 네. 1심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건가요? 네. 그 1심 판결이 2009년 11월 달에 났는데요. 네. 2009년 11월 달까지는 법원 그 병원도 아직까지 그 치료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아하. 그 치료비는 받아도 좋다. 네. 그러나 그 다음번에 발생된 치료비는 네. 법원의 그 무의미한 그 연명 치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1심 판결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호흡기 치료 비용만 과잉진료지 나머지 치료비용은 과잉진료비용이 아니다. 적정한 치료비용이다 해서 모두 납부하도록 오늘 그 판결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네. 이 병원비 전액을 내라는 판결이 이제 나왔던 건데 오늘 대법원도 결국은 네. 항소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진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 피고 측에선 그 항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참 그간 유족은요. 확정 판결 네. 이후에도 이 병원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고 인공호흡기 제거 요청을 계속 거절한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우려가 되는 게 네. 병원에서 환자 측에서 그 정당한 치료 중단 요구를 네. 거절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네. 돈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의 과잉 진료나 부당 진료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문제가 이 경제적 약자들이 치료비 때문에 연명 치료 중단을 선택하더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 전엄사법이 통과가 되면서 네네. 이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방법, 대상 등이 어느 정도 이제 개량화됐고 객관화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아직 치료 계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익하거나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할 경우에는 네. 이 사회적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말씀 주신 대로 지난 1월에 이제 이 법률 이름은 기네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바로 이제 존엄사법 통과가 됐는데요. 네. 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법에 의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가능한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의학적으로 네.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네. 급격히
빠지는 환자의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는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네. 또 주치의사하고 신경과나 내과와 같이 전문 의사 한 명, 그러니까 의사 두 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동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결국 네. 이 가족을 통한 대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네. 자, 이때 이 가족들의 결정이 환자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제도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법이 없을 때보다는 네. 이 법이 그 시행이 될 때 그로부터 얻는 환자의 이익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존엄사법은 네. 어떻게 보면 환자 인권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임상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말기 치료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가족들이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치료 계속하는 게 이익인지 네. 치료 중단하는 게 이익인지를 아마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오남용의 위험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법률안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보완돼야 할 점들도 많을 텐데요. 사회적 인식 부분이나 혹은 이 제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바뀌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공론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부자지간이라도 죽음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음흠.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네. 국민 누구나 본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이런 불안감을 없애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음흠. 정부에서도 증세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그 제도나 법률 같은 경우들을 좀 더 확대 발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인식 변화에서 죽음을 공론화해야 한다. 가족 간에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신 것 같으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였습니다.